자, 침착하게 준비하면서 이번에 왼발로 넘게 크로스바. 자, 그대로 골대를 한번 때렸는데요. 자, 지금 굉장히 날려주었습니다. 잡선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네, 크로스바를 정확하게 때려 정말 대단한 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희영 들어가면서 왼발에 또 한 번 골대. 자, 스카폴 있어요. 자, 이세현 오른발로 가볍게 띄워줍니다. 네. 그리고 급하게 수비에 클리어. 곧바로 여기서 박희영의 왼발 역시나 그렇죠. 자, 크로스바를 때렸습니다. 저?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지난 화천 KS4의 경기 역시나 인천 현대제철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자, 손아연 골대. 아, 손아연 선수의 회심의 왼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처럼 한수원이 중앙 쪽에서 워낙에 위치 선정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네넴과 같이 개인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과감한 시도를 지금처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 정말.